진짜 유명합니다. 와, 자이린의 색소폰 소리에 젖어드는 사이 감자탕도 아주 그냥 구수한 냄새 풍기면서 푹 익어가는데요. 겨울 산골의 추위를 녹여줄 감자탕을 딱 담아내고, 오, 이거 거의 전문식당 수준 깻잎. 진짜 이거는 안 먹어봐도 딱 맛있는 그런 맛, 그죠? 드디어 감자탕이 예. 완성이 됐습니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네. 야, 이거 누가 보면 뭐 감자탕 시킨 줄 알겠네. 어, 그래요? 깻자. 아, 어,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맛있을 것 같아. 와, 시래기. 와. 오, 야. 야, 이거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? 와, 제대로다 이거. 감자탕은 젓갈로 먹으면 안 돼. 손으로 이제. 역시 고기는 뜯어야 제맛. 서울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때가 갈 수가 있나? 그렇죠. 아, 너무 맛있는데요? 저는 감자탕이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인 줄 알았더니 이 돼지 그 등뼈 사이에 그걸 감자라고 감자. 하더라고요. 옛날에 감자가 안 들어간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왜 감자탕에 감자가 안 들어가요? 뭐 그런 적도 있어요. 근데 감자가 아니다. 근데 여기는 감자는 네. 아주 찰지고 맛있어.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잖아. 네. 응? 야, 시래기가 너무 고소해. 진짜. 아, 진짜 맛있어. 네. 눈비를 맞으면서 응? 네. 걸었다 누웠다. 네. 뭐 황태처럼. 네. 그래, 제맛도 나고. 아, 시래기가 왜 이렇게 맛있지? 천천히 먹어요. 아, 저 감자탕을 되게 좋아해서 가끔 사 먹는데 그 파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, 진짜. 아, 당연한 말일. 아, 당연하죠. 장작불로 푹 삶은 고기부터 응? 추운 겨울 잘 말린 시래기 맛, 이거 어디에 비하겠습니까? 야, 갓 지은 밥 위에 시래기 정말 맛있겠다. 야, 자연인들 좋아하는 메뉴라 그런지 예, 맛있게 드십니다. 이런 특별한 맛이 산에 사는 그 즐거움이겠죠? 그리고 그 덕분에 뭐 나를 돌아볼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. 그런 아쉬움은 없어요. 뭐 큰 무대에서 저는 뭐 음악가로서 더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어요. 그런 아쉬움이라기보다도 이제 중년쯤 되니까 뭐냐면 이제 아 이제 나를 위해서 즐겨야 되겠다. 아...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정도면 됐다. 이제 나를 위해서 즐겨야 되겠다. 드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드럼, 뭐 하모니카, 색소폰. 기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. 그런 걸 또 응원을 해주신 거잖아요. 음악 활동하는 거를 되게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. 어, 든든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예요. 아, 그러면 혹시 저기 3부 공연 아, 우리 또 공연 하죠? 그러면 예. 프로 정신이 있어갖고 마다를 안 해. 자, 이 노래는 우리 아들과 아내를 위해서 불러줄게요. 아, 예. 어, 이 마이크 있어야 되니까. 이게 병이야. 아, 예. 아, 마이크 있어야죠. 어, 그렇지. 예. 고마워. 말 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뻥 뚫린 내 가슴엔 서러움이 물흐르며 자연인의 달달함에 아내분 마음도 녹고 산골 추위도 녹는 밤입니다. 말 없이